웰컴 투 하이베어. 그 전직 엘리트 선주 대회 나오면 뭐 이유 없이 욕하고 비난한 사람들 보이는데요. 굉장히 어른답지 못한 태도를 그 임영웅에 기대어 표현한 게, 아니 선출이 뭐 당신들 제떨이도 아니고 대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선출 나오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욕하고 비난한 사람도 봤는데, 아니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나서도 그러실 겁니까? 저도 남 비판했는데 살면서 나중에 그 사람 얼굴 대면할 일이 꼭 생기려다 신기하게. 일단 규정부터 봅시다. 대회 입선 기준으로 대한육상연맹의 엘리트 선수 자격으로 국내 엘리트 대회 그 마지막으로 출전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에서 4년이 지나면 국내 마스터스 로드 대회 출전을 허용합니다. 이건 주최 측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사이트 들어가면 그 사실 대부분 엘리트 출신 선수가 그 몇 년이 지나야 입상이 가능한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밝힌 대회는 올해 3월 진주남강 마라톤은 2년, 11월 순천 남승용 마라톤은 4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선출 입상 기준을 밝히지 않은 로드 대회는 그냥 광의적으로 은퇴 후 2년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트레일러닝 대회는 그 선출 입상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엘리트 로드 대회는 있어도 엘리트 트레일러닝 대회가 없잖아. 엘리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법은 어디 팀에 소속이 돼서 뭐 월급을 받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고 보는데, 로드 육상은 실업팀이 존재하죠? 트레일은 국내 아예 엘리트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뭐 대한 산악연맹? 아 이거 등산이잖아 이건. 아예 다른 스포츠입니다. 애시당초 일반인 대상으로 트레일러닝 대회가 시작된 2013년 거제지맥 1회 대회였을 겁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마킹 없이 대충 매주 열리는 그런 데 말고 그 트레일러닝이란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회로만 국한해서, 여기엔 사실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 로드 선출들을 돈을 줘서라도 불러들여서 오히려 시장 크기를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포츠마다 규정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뭐 테니스는 뭐 선수 출신을 뛰어넘어 아예 현직 지도자는 아예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고, 대회 3회 이상 우승자는 비우승자 팀을 짜야 하는 규정까지 있네요. 수영은 이것도 마라톤이랑 같네요. 은퇴 후 몇 년 지나면 출전 가능. 조기 축구에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입으로 배 나온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뭐 상대 팀을 농락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출이었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자기의 몸 관리를 완전히 선 놓아도 뭐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는 그 일반인 상대도 농락이 가능하단 겁니다. 이게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가 큰 스포츠가 있는데, 가령 힘 좀 세고 성질도 10대 남자에도 무에타이나 복싱, 주짓수 도장으로 집어넣고 한 링 위에서 1년 남짓 배운 그 수련생이나 스파링만 붙여도 사실상 샌드백처럼 얻어맞다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마샬아츠를 못 배운 성인 남성의 경우 그 오른손을 스윙 각도로 크게 휘두르는 원 패턴으로 다가올 텐데, 도장이나 센터에서는 그것부터 못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기술과 콤비네이션, 폼을 교정하는데 그걸 다 배우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저도 아주 살짝 맛만 보고 그만뒀는데, 뭐 UFC 경기만 봐도 이게 그냥 무식한 근육쟁이들이 뭐 무작정 휘두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0.2초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숫싸움이 얼마나 거치는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는 거죠. 아,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해요. 그러면 러닝은 기술 같은 게 없는 뭐 보스턴 1947에서 뭐 서윤복이 뭐 달리기가 뭐 배울 필요 있냐고 말하는 뭐 그런 운동이냐. 전 개인적으로 진입장벽은 가장 낮으나 상승장벽은 제일 높은 운동인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형이 테니스랑 마라톤 두 종목에서 선수하다 은퇴하셨는데, 테니스는 뭐 지금 쳐도 선수급으로 잘 치는데 달리기는 4개월만 쉬어도 내 몸이 일반인과 같아지는 걸 느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육상 마스터스 선출 출전 제한이 가장 약한 이유가 이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가장 심한 게 마라톤입니다. 타 스포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쉬는 시간에 담배 피고 뭐 살이 엄청 쪄도 되는 스포츠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종목 선수들이 뭐 대충 한 게 아니라 그 스포츠 특성이 그렇다. 러닝은 자기 관리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빨라지는 게 아닌 수도 없이 많은 인터벌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가령 제가 무에타이에서 배운 로우킥은 평생 안 잊혀집니다. 하지만 1000m 200초 질주, 뭐 400m 200초 회복을 배우고 뭐 일주일 전에 성공해도 한 달만 달리기 쉬면 내가 그 훈련을 배웠다 해도 이미 내 몸에서 지연인 상태입니다. 이게 무섭지. 이게 머리는 기억해도 몸이 기억을 못해.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 떨어지는 게 육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출들의 존재 의의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시민 러너들과 교류하여 함께 생활체육으로서의 육상을 강화하는 것, 그 여기에 초점 맞춰야지
뭐 이번 아시안게임 보면서 뭐 한국 엘리트 망했네, 뭐 선출이 마스터스 기후권이네. 아, 내가 이러니까 성악선을 믿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아, 이보도 뛰지 말고 밖에 나가서 뛰자고. 일본이나 대만만 가봐도 우리나라 마스터스 대회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뒤떨어졌습니다. 문화뿐만이 아니야, 실력도 한참 떨어집니다. 올해 초 경주 아프대에서 처음으로 제 앞에 여성 주자가 저보다 앞에서 꼬리는데 진짜 컬처 쇼크였지. 나중에 알았는데 일본인 마스터스였습니다. 그분 뒤를 맹추격하는 장면이 공중파 라이브 있습니다. 내가 일본 가면 나보다 잘 뛰는 여성 주자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지. 남성 주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운 좋게 한국 대회에서 입상 몇 번 했는데 일본 가면 근처도 못 간다는 얘기지. 우리들끼리 뭐 10km 40분 깨자, 서브3 하자, 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느려. 한국은 인터넷만 빠른 나라예요. 자기들이 느려 터졌는데 왜 엘리트 못 뛴다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 운동에 집중하세요. 남이 얘기할 때가. 남이 운동 볼 거면 맥주 캔 들고 야구나 축구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지 남 하는 거 보는 사람이에요? 경주동마 2주 남았고 JTBC 진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상한 댓글 달 시간에 훈련 뭐 할지 계획 세우자고요. 부활에서 봐요. 안녕.